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서로 침묵을 다지고 오늘 한번 연습을 얼마나 내가 잘했나 확인하는 기회이지 이거 자리이지 절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상품이라고 해봤자 참 허접합니다. 오히려 받으면 술값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차라리 안 받았으면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마도 이제 저도 다음 극장 무대에서 도전 한번 해보는 날 꿈을 꾸고 꽤 많이 갖고 있는데 아마도 저하고 도전 같이 맞짱 뜨시려면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일주일 내내 따라다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풍기당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익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고 또 지금은 또 강단에 계신 분도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흥타령 꾸미로다 창밖에 도전하셨는데 한 가지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게 소리하신 지 3개월째예요.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3개월에 이 정도 한번 해본다는 마음으로 그래도 예, 공직에서 퇴직하시고도 이렇게 멋진 우리 것 사랑하는 대열의 풍당에 와주신 김광호님 흥미로다 창밖에 예. 반갑습니다. 창밖에 국화를 심고 국화 밑에 술을 빚어놓니 술릭자 국화 피자 번니 모자 검은 고 청철아 밤새도록 놀아보리라 그러시고요. 아이고 대고 나흥화가 났네 꾸미로다 꾸미로다 모두가 다 꾸미로다 너도 나도 꿈속이여 이것저것이 꾸미로다 꿈에 낯섰구요 개인 꿈도 꾸미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고 좋아요. 꿈에 죽어 가는 인생 부질없다 깨려는 꿈을 끌고 무엇하니 아이고 성화가 났네 네. 우리 풍류당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어디 뭐 자격 검정 보는 그런 데도 아니고 우리 풍류당이니까 우리 김광호님처럼 이런 마음껏 한번 질러보고 예, 그런 자리가 우리 풍류당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풍류당이 몇 가지 좀 관목할 만한 그런 유튜브 플레이가 좀 있었습니다.